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대창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모두 조심하고 방역당국도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지역사회로의 무차별적 확산은 막아야 합니다. 책임은 그 이후에 일단 따지기로 하십시다. 그렇지만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도 함께 따져보십시다. 성완종 리스트 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수사는 하긴 하는 겁니까? 왜 8명 중에 2명 정도만 거론이 되는 걸까요? 황교안 후보자 청문회, 여지껏 총리 청문회에 보여졌던 관심과 비판의 강도, 열기, 제대로 분배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언론들 말입니다. 주한미군에게 산채로, 생채로 배달됐다는 탄저균, 이게 우발적 사고인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위, 출범은 언제 할 수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출범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공적연금 개혁, 하루에 이자만 100억씩 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며 현재 만들어진 안대로 되면 얼마쯤 이자가 줄어드는지, 몇 년 후가 되면 다시 그 이자가 지금 물고 있는 이자보다 더 커지는 건지, 대선 댓글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상황과 대법에서의 최종심 일정, 그것이 어떻게 판결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갈래가 잡힐지, 이런 것들 여전히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간첩 조작 증거,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 있었던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들, 매일매일 일하고 벌어도 단순 재생산이 안 돼서 헉헉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잊지 않도록 애써야겠습니다. 구조적이고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르스 격리자 수가 하루 만에 600명 가까이 늘었어요. 예. 복지부는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이 격리 대상자가 1,3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격리자 103명과 자택 격리자 1,261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어제까지 791명이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무려 573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52명은 격리가 해제돼서 현재 격리 대상은 131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요.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메르스 환자 28명이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번 환자와 14번 환자, 16번 환자 등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네. 최초 환자의 부인인 2번 환자와 1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인 5번 환자, 또 다른 병원 간호사인 7번 환자는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네. 어제까지만 해도 약 800명 정도가 격리돼 있었는데, 예. 하루 새 지금 그거에 뭐 한 곱절 가까이, 그렇죠. 한 600명쯤 늘어난 거군요. 예. 그리고 여지껏 총 30명이 환자로 최종 확진을 받았고, 예. 그중 두 명은 사망했고, 예. 그러니까 현재 28명의 환자가 남아 있는데 그중 세 명은 의료진 용어로는 상태가 불안정하다. 예. 호전됐다가 또 갑자기 나빠졌다. 이런 뜻이겠죠. 불안정하다. 아무튼 이들은 예의 관찰해야 한다. 사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세 명은 퇴원을 준비하고 있다. 네. 하루 새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오늘 오전 5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매시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내일 다시 오늘 치를 최종 집계해서 말하면 얼마가 늘어날지 그것도 상당히 미리 조금 놀라실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아, 뭐 계속 놀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분간은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서 뉴스를 접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메르스에 대한 불안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학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서 일선 학교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휴업이 옳지 않다며 맞선 모양새입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우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단계 앞서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예, 네 개 단계 수준의 위기 경보에 따른 대응 조치가 예,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 주의에 해당하면 교육청, 대학 등의 대응 태세 점검과 학생, 교직원 대상 예방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이 경계 단계에서 휴업, 휴교를 포함한 환자 관리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네. 황우여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네. 그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아무튼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된 목소리, 원 보이스죠. 네. 그래야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것 가지고도 헷갈려 해서야 이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예. 교육부하고 복지부 제발 이런 기자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좀 치욕스럽고 창피하게 여겨야 합니다. 일단. 그리고 그 과장이나 국장들끼리 만나서 한 번만 조절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 정부 부처 칸막이 없앤다는 얘기는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데 세종시로 이사가면서 저 태어나면서부터 들은 것 같은데요, 저는. 세종시로 이사가면서 칸막이를 새로 해서 그러나요? 파티션을. 정말로 이런 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죠. 예.
지금 뭐 총리가 없어서 뭐 컨트롤 타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총리 권한 대행이건 아니면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당분간 너 메르스에 관한 것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이런 그 부처 간의 이견이나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는 바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학업에 뜻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청 출입을 꽤 오래 해본 기자로서 느끼는 감으로서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황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문제는 몇 시간 뒤에 복지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론이 커진 건데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예, 이게 좀 우스우실 겁니다. 들으시면. 네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네.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서울청사에서 황우엽 부총리가 예, 적극적으로 휴업 조치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얼마 뒤에 복지부 당국 주무자가 예, 이번엔 세종청사에서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겁니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 교육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하고 정면으로 결과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도 예. 사회교육부처 총괄 황우여 부총리의 관할 그렇죠. 부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전염률이 낮은 겁니까 지금? 글쎄요. 의학적이라는 게 또 오묘한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황 부총리 입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믿고 휴업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메르스 대응을 놓고 관계 부처 간 조율에 엇박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 대행 주제로 메르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지만 교육부는 회의에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때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야외 활동 자제나 휴교에 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오늘 교육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상의하겠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학교가 감염병에 매우 예민한 곳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회의에 불참했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일단 이해받을 수 도저히 없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교육부에서 안 왔다면 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예. 그냥 기자들한테 면피용으로 상의하겠다고 말만 했지 상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의 예.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엇박자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학교에서 병이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국 가는 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짧은 2시간 새에 더군다나 요즘 뭐 국제선에서 사람들 자주 이동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되게 가만히 앉아있게 마련인데 장거리 노선이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자 의심자가 앉아있던 곳에서 앞으로 세 줄 뒤로 세 줄까지의 모든 환자 저 탑승객들은 별도 일단 격리를 하고 관찰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한번 오면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막 붙잡고 놀고 얘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나란히 또는 마주보고 네. 앉아서 네.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비행기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른바 밀접한 접촉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너무나 예. 상식적인 거죠. 예. 그러면 최경환 총리 대행이 소집한 관계장관 대책회의에 교육부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거 역시 일단 국록, 국가의 공무를 담임한 자격이 일단 없는 것이고 예. 자기가 야 이거 총리실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우리가 가야 돼? 만약에 연락 안 했다면 연락 안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린다는데 교육부에 연락이 없었으면 왜 우리는 연락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도 아주 피동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장관이 아 오늘 교육부 장관이 안 와서 그 문제는 논의를 자세히 못했는데 뭐 우리가 따로라도 하겠다. 그럼 바로 했어야죠. 한마디로
무엇들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제가 취재기자가 아니라서 뭐 당국자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상식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 밖에는 질타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관계 당국이 이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키우니까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지적 당연히 나오는 게 뭐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현 정부의 대응 수준이 이 참여정부 시절 사스 확산 방지에 성공했던 선례와는 너무나 대비되고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네.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이 12년 전 사스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사스 사태 당시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 각계에서 정부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만들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2013년 사스 때와는 컨트롤 타워 자체부터 달랐습니다. 사스 사태 때 기억들 하실 겁니다. 네. 고건 전 총리, 당시 총리죠. 고건 총리를 중심으로 이 사스 컨트롤 타워부터 만들어서 굉장히 일사불란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고건 총리가 당시에 예, 그 작업복 같이 보이는 그런 그 네. 예, 활동 점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래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다가 대응 소홀 논란이 이니까 지난달 28일에야 장옥주 차관으로 대책본부장을 격상시켰습니다. 그 뒤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두 명이 사망한 지난 2일에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격상시킨 게 현 정부의 실상입니다. 네. 예. 어이가 없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예. 지금 사스가 처음 나타났을 때나 지금 메르스나 아주 비슷한 유사한 점이 많죠. 그렇죠. 일단 기재나 발병 원인 예방법, 치료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규명이 안 됐다는 점에서 증후군인 게 똑같고 예. 호흡기 계통 전염병인 거 예.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고 감염 경로 불분명했고요. 네. 예. 똑같은데 12년 전에는 어쨌거나 그것도 지금 메르스는 우리와는 비행기로 한 10시간쯤 떨어진 중동에서 지금 창궐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 사스는 중국의 남부 해안 지역. 그러니까 예. 우리로부터 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이내의 거리. 훨씬 우리와 교통이 잦고 왕래가 잦은 곳에서 발병한 거 아닙니까? 진원지가. 예. 그런데도 12년 전에는 잘 막아냈는데 지금은 중국보다 5배나 먼 중동 지역에서 사스의 전파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3위국 뭐 환자 발생국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뭐 한국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 그때 보여줬던 방역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럼 13년 만에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다 정년 퇴직하고 새로 채워진 건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어제 뭐 의료 관련 지금 여기 뉴스 리포트에서도 거론된 어떤 분이 포함된 감염학회 이분은 그때 사스 취재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이제 모이면 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의사들에게, 의료 전문가들에게 공간과 발언권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안타깝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래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운영하다가 대응 소홀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지적을 당하고 나니까 지난달 28일에야 장옥주 차관으로 대책본부장을 격상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 이후의 상황을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우선 첫째. 현재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학자 출신의 뭐 국민연금 관련 뭐 연금 전문가죠. 네. 예. 그다음에 여기 장옥주 차관은 법과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를 친 뒤에 사회복지 분야에 쭉 경력을 쌓아온. 예. 아, 물론 이 사람들이 직접 메르스의 감염 경로를 뭐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기는 한데 공무원 사회의 특유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 장관 차관
그러니까 높은 순서대로 뭘 맞다 보니까 의료 전문가가 들어갈 살 자리는 저 의전설 순서로 저 밑에 가니까 발언 순서도 늘 늦게 들어오고 말썽이나 하나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장차관 위주로 만드는 것은 문제다. 대책반은 전문가들로 꾸리고 최종적인 결정과 책임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는 게 맞다. 그래서 듣고 보니 너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중의 대부분이 그러면 장관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시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미운털 막힌다고. 씁쓸한 겁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 경직된 관료 문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들 무슨 쓴소리를 해주고 싶어도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가감 없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9.11 때 어떤가요? 미국에서 문제가 커지고 수습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네, 그렇죠. 예, 뉴욕 그렇죠. 소방서장이 총 현장 그렇죠. 총괄 지휘를 했죠. 예.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시장 누구도 절대 아니었고 그렇죠. 부시도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떠나서 합리적이고 옳은 그렇죠. 것은 배워야 하는 거죠. 예. 그게 결국 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부시가 나중에 그 뉴욕 소방서장으로부터 나중에 얘기를 듣습니다. 항상 예. 조치를 먼저 취하고 나서 그때 무슨 저 그 뉴욕 시장이 블룸버그 예, 네, 그 사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유명 갑자기 이름 생각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이래요. 아무튼 예, 예 그, 거기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뒤에 필요하면 백악관에다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렇게 전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나중에 무슨 그 뉴욕 경찰서장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CNN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하니까 손을 들고 묻는. 그걸 봤어요, 제가. 관계기관 무슨 합동회의 비슷한 걸 하는데. 우리 같으면 부시가 말하자면 이제 책임자가 돼가지고 뭐 딱 하나 모르면서 오야가 돼서 보고를 받고 그러잖아요. 오야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인데도 회의 주제를 뉴욕 소방서장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가상해보자면, 가정해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인 의사, 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에게 아, 그 관련된 송고 질문을 던지면서 손 그렇죠. 들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장면인데 네, 지금 여기 그 권준욱 예. 아까 요 전 꼭지에서 나온 예. 권준욱 씨는 의사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지금 CDC라고 감염 그쪽에 책임자를 맡고 있을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기자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실무 인력이었는데 차분하고 그랬던 사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또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권준욱 씨 같은 사람한테 책임을 맡기고 권준욱 씨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대책반을 만드는 거죠. 임시 태스크포스를. 그래야 되는데 뭐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관계 당국 장차관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한 좀 주고요. 그렇습니다. 예. 회의 소집권을 줘야 합니다. 예. 자 정계 얘기를 좀 살펴보죠.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공천, 그러니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말로 통해진데 오픈 예. 프라이머리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 이건 문제 있다라고 비난을 아주 세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고 창피한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김무성 네. 대표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정당, 굉장한 주제입니다. 예, 민주주의와 정당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정당 정치, 비교 정치, 특히 정당 정치 파트에서의 공천, 내지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늘, 예, 그런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부조리의 90%가 바로 공천이다. 공천을 잘못해서 당이 분열되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한,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한다면서 당 보수혁신특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당론으로 확정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야당의 혁신위원장을 했던 원혜영 의원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기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는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했답니다. 예. 이어서요. 전략공천을 30% 정도 해서 천낼 놈은 쳐내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나온다.
쳐낸다는 말이 뭔가, 과연 당의 권력자들이 무슨 권리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쳐내고 다른 사람을 내세운다는 건가, 이렇게 꾸짖었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사고에서 오는 문제다. 보시라, 새정치연합은 또 분열을 맞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일갈했다고 하고요. 네. 김무성 대표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은 혁신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야당이 협조 안 해도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상향식 자유경선의 공천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논쟁적인 사항이네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순수하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민의의, 네, 하의 상달을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우리나라 야당의 당원 구성과, 예, 이른바 무슨 당내 견성 경선이니 여론조사니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구조, 그다음에 진성 당원, 예, 과연 당을 위해서 크고 작든 간에 액수에 자기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하는 사람을 구분해내는 그런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뭐 당비 대납 논란도 많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어느 당이든 뭐 새누리당은 늘 조직화, 동원화 되는 게 일상사 된 거니까 뺀다고 치고, 야당에서 30, 40대 당원들 거의 찾아보기 힘든단 말이죠. 정의당처럼 적극, 뭐 거기는 뭐 당원 자체가 총 15,000명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젊은 당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새정년만 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보면 불편한 점은 있는데,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자기 입에 올리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게 여겨지는 김무성 대표가 그 김묘승 대표로부터 이런 식의 힐난을 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일단 참 뭐 참 그렇습니다. 아니 뭐 김무성 대표가 또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고 또 한때는 하루에 10번씩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때 그랬겠죠. 예. 예, 한때. 뭐 그러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10번씩이나 부르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비 오는 날 부산역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예, 그 비상한 기억력을 발동해서 NLL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같은 거 줄줄이 읽으면 안 되죠. 네. 근데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요. 이거 오픈, 예, 프라이머리 의총까지 열어가지고, 예, 의원들의 인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공천권이 사실상 사라진다. 맞습니다. 이거 면에서... 이 결정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했다는 거 진짜 신기한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은 확실히 군사 문화가 아직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당원 제가 뭐 거기 당 내부 당 세포 참 말단적인 지역 조직까지 잘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자들을 통해서 전에 듣거나 예전에 취재할 때 그걸 되어 살려보면 당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통반장이 뭐 누구들에게 연락하면 이렇게 쭉 달려오고 하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는 취하지만 거기도 진정한 민의 하의 상달이 구현됐는지는 한번 들춰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될 거는 이걸 절대선의 제도처럼 볼 건 없는 게, 네, 현역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고 크지 강하고,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치 신인이 등극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역선택이, 예,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 어떻게 보면 물갈이, 네, 이런 거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 진짜 정치를 위해서는 전략공천을 20, 30%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략공천의 원칙을 명백히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될 사람, 그 다음에 도덕, 김근태, 고 김근태 선생이 말했던 도덕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공통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몇 가지 원칙을 완전히 세우고 그 원칙을 딱 지켜서 그리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만 거론됐지만 이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발표한다라고 나중에 책임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정도의 전략공천은 그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일단 이기기 위해서는.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기 위한 전단계 조치로서 20, 30%씩 전략공천을 통해서 일단 승리를 위해서 다가이 가고, 예, 오픈 프라이머리에 보완책을 만들어가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늘려간다.
이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뭐 각 당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승리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뭐 이런 말 한다는 건 참. 근데 원혜영 대표는 뭐가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원혜영 의원이요. 원혜영 의원이 김 대표가 기자들한테 이런 공개하는 방식도 조금 예의를 못 갖췄어요. 예. 원혜영을 이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누구라고 말해도 다 짐작할 수 있지만 예. 그러면서 아이 뭐 자기들은 100% 오픈프라면 못하겠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뭐냐? 쳐낼 놈은 쳐내고 이건 뭔? 이건 그렇죠. 이건 지금 막말 수준인데. 네, 거의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얘기죠. 네.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정가 산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아, 저희 월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 승리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새 피의 수혈. 예. 이게 지금 이른바 그렇죠. 이제 전략 공천하고 밀접한 관계인 거죠. 예. 이 새 피의 수혈을 꼽으면서 최근 당 혁신안으로 제기됐던 물갈이론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안감이 당연히 잦아들지 않고 있겠죠. 네, 내가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예. 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인위적인 물갈이론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네. 총선을 앞두고 이 호남 3선, 486그룹, 친노 다선 등으로 표현되는 의원들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기 요구, 이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2030대 5060 사이의 세대 간 전쟁을 피하고 이를 위해 50대 표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단결과 변화, 민생 총력 국회를 주제로 열린 의원 워크숍을 통해서 총선 전략 지도 구축과 전략 운용 방향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네. 486 세대를 이을 새 주류 젊은 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병도 원장은 우리 당은 제야에서 시작해 486 등으로 쭉 이어왔는데 다음은 어디서 새롭게 충원할 것인가 새 주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 원장은 또 새누리당은 정몽준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빅매치가 이루어져야 티켓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러 다니는 감독처럼 당이 경쟁력 있는 인물 영입에 집중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민병도 원장은 또한 영남, 충남 지역의 인물 부족 현실을 꼽으면서 이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 혼자서 어떻게 하느냐, 영남에서 대여섯 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청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도 말했고요. 실제 일각에서는 이 486그룹 등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영남, 강원, 충청 지역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해서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 거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지난 2일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에서는 총선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불안감이 아주 팽배하게 감지됐다고 합니다. 예. 예. 다들 나 빼고 개혁하자. 나 빼고 혁신하자. 예. 이게 제일 문제죠. 세피수혈 해야 된단 말에 다 동감하는데 예. 아니 우리 지역구는 말고 예. 내가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말고 저기 딴 데 가서 수혈해. 지금 계속 이래왔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혁신이 안 됐던 거거든요. 내 피는 비교적 새 피야 뭐 이런가요? 예. 그건 적십자에다 의뢰해야죠. 예. 피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이 말 재밌습니다. 빅매치가 이루어져야 티켓값이 올라간다. 예. 뭐 미국의 스포츠 문화를 한마디로 집약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맞고요. 그렇죠. 여기에 맞대응하는 카드만 가지고는 뒤따라가는 거죠. 예.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것 같다. 그거 빅매치일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완전히 한 번 더 거꾸로 뒤집어 치는. 예.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역발상적인 그런 걸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50의 무게로 펀치를 날려서 내가 아프다고 느끼면 나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쳐야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치를 높이는 거니까. 지금 뭐 새정년은 아직 제대로 운동화끈도 못 메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새누리당은 좋죠. 상황이. 지난번 재보선도 뭐 완승을 한 데다가 이번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뭐 이대로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 내분 상태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당의 특성상 또 완전히 끝까지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벌써부터 착착 내년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한쪽은 아직 운동화권을 못 메고 있고 한쪽은
트레이닝복을 벗고 팬츠에 말쑥하게 차려입고 지금 몸을 풀기 시작했고 예. 스타트라인에 몰려서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빨리. 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지금 유승민 대표, 김문성 대표, 특히 유승민 대표로 상징이 되는 이 당내 지도부와 청와대 갈등상 이거는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밉지 않은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점수 따는 갈등입니다. 예. 특히 유승민 대표는 세게 나올수록 본인에게는 잃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몸집이 커가는 거죠. 왜? 청와대를 상대로 되게 좀 개겨 보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잘 봐야죠. 그 정치를 잘해요. 그 사람이. 자, 전교조 얘기 한번 보십시다. 예.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법외 노조 신분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대법원 일부는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원심 결정을 깨고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이 교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죠. 이후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교조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합법노조 지위가 박탈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전교조는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했습니다. 예. 2심 재판부는 전교조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가 유지됐고요.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건 심리도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후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이었죠. 교원노조법 이거 합헌이다. 이런 결정 내리면서 대법원은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은요. 헌재의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효력 정지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니까 효력 정지해야 된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거다. 그렇지. 예. 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또한 전교조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원심 결정이 파기돼 법 외 노조 처분 통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있게 됐다면서도 원심이 다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내려보내면 그 취지대로 최종 선고가 또 나오는 게 절대 다수죠. 그렇죠. 더군다나 예.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밑에 고등법원이 해야 할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간섭하는 것은 일단 모양새는 법리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예. 1심은 1심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예. 판단할 2심이 그렇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에 3심에다가 최종적으로 묻는 건데 지금 이거 거꾸로 물론 이제 대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타이밍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2심 재판부가 현재 지금 말하자면 일시 중단 상태인 거죠. 그렇죠. 동영상 재생 미디어 플레이어로 설명하자면은 그 플레이어 삼각형을 누르다가 반대로 누르면 이퀄 서 있는 거 있죠. 예, 예, 줄 두 개. 예. 그거는 아직 하고 딱 멈춰 있는 거죠. 그 재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일단 그걸 다시 누르면 재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2심 재판부는 이게 굉장히 애매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재판을 일시 중단하고 폐기나 종료가 아니라 중단하고 예. 헌재에 물어본 다음 헌재의 결정을 듣고서 재판을 계속 하겠다는 거니까 2심은 뭐 몇 주 또는 뭐 몇 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속행될 거니까 어쨌거나 2심에서 1심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전교조는 30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예. 대법원이 자기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외 노조가 최종 확정이 되는. 네. 물론 뭐 전교조도 이 상태까지 법률적 대응이나 플랜 A, B, C를 만들어 두고는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최근 며칠 내로 다시 인터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될 비합법 노조로 몰릴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오늘 대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걸 풀어 쓴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런 건 좀 함께 고쳐져야 합니다. 자, 오늘도 역동적인 뉴스 브리핑, 김효진 PD가 들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5시 12분 33초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죠. 소리엘님. 소리엘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참 무식합니다만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도 검색해보면 뭐가 나올 텐데 혹시 무슨 기독교 관련 용어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가 지자체장들에게 주민세 올리라고 공갈 협박했다네요. 네, 이거 문제가 됐었죠. 올 1, 2월 달에요. 그때 뭐 담뱃값 올리고 나서 영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올리려다가 슬그머니 뒤로 조금 꽁쳐두긴 했는데 철회가 아니고 좀 연기한 상황이었죠. 왜 공갈 협박인가 했더니 만약에 올리지 않으면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교부금 형태로 내려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줄이겠다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아니지요. 개인 돈을 이렇게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나라 돈을 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각 장, 지자체 장들에게 주민세는 지방세니까 그거 올려라. 안 올리면은 우리가 주원해 줄까? 안 주겠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안행부 장관이나 행정부 수반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개인 돈 꺼내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말합니까? 택도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소리엘님의 그 주장에 대한 저의 코멘트입니다. 이건 뭐 정확한 팩트 관계는 파악해봐야겠지만 저는 크게 다르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1, 2월 달에 주민세 관련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KBM3452님, 네, 이분도 자주 뵙는 분이군요. 아, 이게 이강윤의 오늘은 매일 듣는 분들만 들으시나 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맡는다면 조금은 믿겠수다. 무성아,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떠나거라. 그리고 사람 되고 난 후 소풍길에 돌아가거라. 아, 이거 뭐 김삿갓이 연상되기도 하고 천상병 시인의 그 마지막 작품이든가 뭐 나 나중에 천상에 돌아가면 인생이 즐거운 소풍이었노라 뭐 이렇게 말하려던가 그것도 연상이 되고 무성이는 덩치값도 못하는 간신배의 전형 같아요 라고 보리수님이 화답하셨는데 유승민 대표는 아무튼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수권 내에서 수구 세력 내에서 비교적 합리성과 개혁성을 일부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은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중요한 정치적 자원의 한 사람이고요. 건강한 보수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 맞죠. 여러분들도 그런 건 다 인정하시리라고 믿고 수구와 보수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 뭐 당연히 그러고도 계신다는 거 압니다만 새숲길 정한님 아 이분이 저기 3대가
그 조합원이고 이렇게 미디어 협동조합에 애정을 갖고 아주 정력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그분이시죠. 네. 메르스가 무서워서 집안 청소 중입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기, 스팀걸레 등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뭘 더 해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일 제대로 안 할 거면 그리고 책임 안 질 거면 그만둬라! 이렇게 호통을 치셨네요. 그러게 말해요. 이게 참 답답해요. 어떻게 해서 옮겨지는지를 모르니까 이를테면 뭐 병원 같은 데서 비말이라 그러죠. 비말 그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날라다닐 비에 포말할 때 말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물방울 그 뭐겠어요. 침이나 뭐 콧물 타액 뭐 체액 이런 거겠죠. 그런 거라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여야 하고 체액이 외기 중, 이 공기 중으로 나와서 대개는 3, 40분 이상을 바이러스가 버티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상온에서. 추울 때는 아마 더 빨리 소멸하겠죠. 사스는 그때 항상 1, 2월 그때가 문제였으니까. 지금 그때보다 조금 더워졌다고 치고. 아, 온도 변수는 젖혀놓는다 치더라도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내가 주변 관리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메르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이거 우리가 하겠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새숲길 정한님이 이 말씀이 너무 와 닿는 거죠. 나라가 안 지켜주니까 내가라도 하긴 하는데 뭘 더 해야 할지 참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일테면 설거지, 빨래, 청소기, 스팀걸레 등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 가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거나 상점에 가거나 공공기관에 가거나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갈 수가 없는데 하다못해 병원에 가서 병원 손잡이 문을 안 대고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늘 그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 뭐 알코올 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던 참.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뭐 이런 거에 대한 좋아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최소한 뭐 그런 걸 좀 잘 비치를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아 뭔가를 하고는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거를 신뢰를 보내면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줘야 하는데 그냥 개인들한테 방치해버리고 학교 휴교하는 것도 지금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고 이런 얘기가 안 되죠. 아,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응 두 개 쓰시는 분. 비교적 세피아? 세피아는 옛날에 자동차 이름 같기도 했던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자가 무슨 그 입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느냐. 메르스 강타해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 혹시 웃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차떼기당이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냐. 새누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형식은 오픈 프라이머리겠지만 수직적 군사문화에 의해서 가동되는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낙타 때문에 생긴 문제다고 언론 몰이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 집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어린이들이 낙타 우유 같은 낙타 관련 음식을 못 먹게 하라고 통지했다. 아이고 배가 아파서도 더 못 웃겠다. 예, 이거 정말 물론 그게 그 원래는 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해외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 고지하는 안내문이긴 했어요. 그 제목을 지금 빠뜨리거나 해서 뭐 저도 어제 낙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누가 낙타 고기나 낙타 우유를 제발 언제 한번 먹어나 보십시다. 누가 중동 지역으로 외곽 가면 그럴 수야 있겠죠. 터키 같은 데서도 좀 먹기는 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이슬님은 근데 이강윤 선생님 낙타고기 FTA 협상했어요? 한번 웃자고 하신 말씀이시죠? FTA 협상에 낙타고기 뭐 관세율 얼마 이거 있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슬님. 이슬은 술 이름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괴담을 처벌하겠다는 복지부는 보복부가 맞다. 보건복지부를 보복부라고 줄일 수도 있겠군요. 기초공천을 누가 먼저 어겼느냐? 새누리당이 과연 뭐 민주주의나 오픈프라이머리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 줄리아니 시장. 네네네. 블룸버그 통신 줄리아니. 뉴욕시장 말씀입니다. 네. 홍님, 고맙습니다. 소니언님, 오늘 동네 카페에서 본 글에는 총리가 공석이다 보니 장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제대로 수습이 안 되는 것 같다. 총리 인준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뭐 형식 논리상 틀린 건 아닙니다만 총리가 없으면 대통령이 대신하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국가적 재난에 지금 뭐 총리 계급장 따지게 생겼습니까? 세월호 때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더니. 그럼 뭐 총리 이럴 때만 총리 존재가 보여지고 말이죠. 맛있는 치킨님은 니은자 들어 니은자를 가군 맨 라임의 그 끝에 각운으로 삼아서 뭘 쫙 써주셨는데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소사 같아요. 소사 스몰 히스토리. 이 니은자를 이강윤 앵커가 뭐라고 발음해서 읽으실지는 저의 이강윤 앵커의 자유지만 뭐 그러면서 예, 이 니은이 뭘 상징한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닥 아름다운 용어 같지는 않아서요. 놈이 아닌 건 저도 압니다. 네. 아, 저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시네요. 하나만 더 보죠. 사람들의 시계는 똑딱똑딱. 박기양의 시계는 떡딱떡딱.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퍽딱퍽딱.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하늘 돌고래님.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통해서 무정부 상태가 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력이 더 무섭다. 자력구제만이 살 길이다. 이건 이미 국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력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국민의 4대 의무를 하는 겁니까? 세숫길 정아님은 무정부 상태인데 진짜 우리 국민 대단하다. 믿을 건 우리들 뿐이다. 네. 목건전에서 규탄하고 그거 밝혀내자고 촛불 들고 밤새워 농성하는 것도 우리고 전염병이 돌면 걸레 들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해보자고 하는 것도 우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개인 병원에 아무리 가봐야 지금 소용없거든요. 발열, 고열, 기침, 전형적인 그러니까 메르스 초기 증상 뭐 감기하고 비슷하다는데 그 일반 병원에 가봐야요. 그 100% 헛짓이에요. 14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이런 호소문을 썼어요. 제발 감기 증상 있으면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보건소에 전화를 하십시오. 그럼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 가셔야 합니다. 왜 이런 안내를 개인 동네 우리 아저씨 같은 김원장, 박원장, 이원장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무능한 정부 맞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가라앉히고 다음 코너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 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해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쿱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당의 자중질환이 밀물, 썰물처럼 하루하루 멤버,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 유승민 대표 나가라! 이렇게 친박들이 막 그러더니, 오늘은 이른바 비주류가 유 대표 옹호하고 나서는 것 같은, 어떻게 하루씩 번갈아 하기로 약속했대요? 글쎄요, 뭐 약속은 아니겠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뭐 잘들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아침에 있었는데요. 이 연석회의에 주된 참여 멤버들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호, 정병국, 심재철 뭐 이런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특히 이제 이재호 의원은 거의 뭐 작심한 듯 이 청와대가 내조트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네. 마치 작년 세월호 때 우왕좌왕 했던 것처럼 이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쟁만 유발하고 있다. 그러게요. 주기가 있다. 뭐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렇게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네, 그 양반 혹시 당적 바꿀 용의가 없답니까? 글쎄요, 뭐 당적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정병국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렇게 그 당 지도부를 흔들고 또 여야 간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개정 마련된 이후에 사실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기가 아니면 사실 일방 통행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또 공무원연금법 이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불가피했던 여야 협상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네. 여당 지도부를 흔들면 되느냐 예. 뭐 이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비주류 중진들이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굉장히 좀 옹호하는 음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친박계나 청와대는 사실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이제 공론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더 이상 함께 못 가겠다 이런 입장을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제 밝힌 상태인데 여기 이제 비주류 중진들이 이 한 목소리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면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고 이게 이제 어쨌든 당분간 좀 뭐 반복적으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런데 뭐 한 자리에서 뭐 양측이 맞서서 충돌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주거니 박거니 할 텐데. 당분간은 좀 공방이 가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면밀히 주시를 할 텐데 네. 문제는 지금 뭐 이재호 정병국 의원 등이 지적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이 당의 소장파 이 오늘 아침 소리라는 소재선 의원 모임도 마찬가지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네. 네.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조금 한 발씩 떨어져서 좀 냉각기를 가져야 하고.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게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담벼락을 넘어가면 네. 또 청와대 담벼락을 넘어오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 이 국회법 개정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메르스가 3차 감염자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하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뭐 휴교한 학교, 유치원, 심지어 대학까지 지금 휴교를 한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 심리적으로는 이미 확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으로서는 또 여당, 청와대, 여당, 정부로서는 굉장히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포커싱이 가는 게 맞을 거고 아마도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히
이 메르스 관련한 정보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를 이 공개석상에서 지적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그제 계속 침묵을 지켰고, 오늘도 뭐, 그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 당청협의가 뭐, 의미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른답지 못하다. 예, 예. 이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긴 했지만, 사실 직접적인 대응은 지금 자제를 하고, 그렇죠. 오늘도 지금 메르스 관련한 얘기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당 쪽에서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쪽에서 이 현안 논의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관련한 논의 이쪽에 좀 훨씬 맞춰지면 네. 아무래도 좀 냉각기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냉각기 비슷하게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다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그 정부로 이 개정국회법의 이송을 원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네. 아니면 이번 주말 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걸 좀 시간을 늦췄어요. 아. 11일 정도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소는 국회의장 정무석을 통해서 네.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대통령이 14일 날 미국 간다니까 거부권을 하더라도 갔다 와서 고민하고서 하겠다. 시간을 좀 서로 갖자 이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르스도 있고 6월 말 정도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네. 그때쯤까지는 좀 당청 간의 조율을 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특히 어제 그저께 이제 국회 사무처가 위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국회 사무처에서 또 하나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명 노펌에다가 위헌성 예. 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위헌 가능성은 낮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국회 사무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어차피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이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한 문제라 사실 국회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입법부의 수장이 당청 간에 조금 소통의 시간을 가져라, 냉각기를 가져라라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겠지만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건 이게 문제 없지 않느냐, 국회의 어허. 권능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케이. 그런 의미를 좀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국회 의장으로서는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국회 사무처가 지금 이틀 만에 또 한 번 입장을 낸 거, 이번 개정국회법에 별 문제 없다 하는 입장을 낸 과정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쪽에 이런저런 요청을 했고 그 협조를 구했고 그것에 국회 사무처에서 호응을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전달을 해드린 건데요. 예. 이게 결국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지금 현재 승망치한 관계 비슷하고 그러니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 없이 어쨌든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국회법을 곧바로 물릴 수는 없고 대신 이것이 강제성이 없거나 혹은 청와대하고 정치적으로 타협이 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무성 예. 대표가 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따 누군지 모르지만 해석력이 참으로 하애와 같으신 어머니의 자상한 마음씨시네. 김무성 씨는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원혜영 의원한테 이렇게 쫑코를 주고 그런데요. 자기나 잘하라 그러지. 저기요 양 기자님. 네네. 그 조금 전에 속보 떴는데. 네. 그 미개한 발언 해가지고 아들을 뒀다고 울었던 정몽준 의원 전 의원께서 들리세요? 네네네. 피파 회장에 출마한답니다. 네, 뭐 그 얘기가 오늘 아침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블레터 회장인가가 결국 그 뭐 비리 혐의로 사퇴했잖아요. 예, 사의 평형을 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 이제 반기문급으로 해서 한국하고는 딱 빠이빠이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오늘 오후부터 좀 뉴스가 나와서 이제 정몽준 의원 전 의원 쪽에 예.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자들이 많이 통화를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는 아직 최종 결심을 한 건 아니고 예. 그동안에 정몽준 의원이 피파의 개혁을 계속 부르짖어 왔고 예. 그러니 이번에 이 피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검토하는 건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글쎄요, 이제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정몽준, 정치인 정몽준의 이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게 사실 2002년 월드컵을. 그랬죠. 경과하면서죠.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정몽준이라는 정치인이. 뭐 아버지 잘 만난. 그렇죠. 뭐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가. 네, 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확 뜨면서 이제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 건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지, 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피파 회장을 거치면서 또 한번 좀 이 업그레이드 후의 생각하는, 재도전 그렇죠 뭐 검토 중례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다 보면 날 셀 수도 있고 뭐 지금 조기 축구 그렇죠? 얘기할 때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메르스 때문에 기자실 한산합니까? 뭐 기자실은 한산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예.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딱 좋진 않죠. 예, 학생들 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 기자들도 기자실 안 오나 궁금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브리핑 등 국민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5시 38분 들어왔습니다. 한 3분가량 게시판과 이런 것 좀 보고 진짜 인터뷰 들어가죠. 오늘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의료 노조 측의 전문가 한 분과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뭐 메르스 관련해서는 하도 들으시는 게 더 많고 또 SNS를 통해서 정보 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언론에서는 무게중심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나 접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좀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정부가 세월호에 이어서 이번에도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도 뭐 이렇게 직간접으로 전해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대학로에 대학 친구 중에 한 30년 넘게 계속 연극을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큰 상도 받고 비중 있는 문화부 기자들한테 꼽으면 뭐 1순위 연출가로 하는 그 친구한테 생생하게 들은 얘기인데요. 다른 연극과는 좀 한산하더라도 이 친구가 하는 그것은 늘 티켓이 이렇게 늘 뭐라 그러죠? 매진 이런 상인데 심지어 그 자기 공연에도 사람 발길이 많이 끊기고 있다. 그리고 연극 단원들과 남이섬에 뭐 MT 이걸 한번 갔는데 거기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한 예로 대학로의 어떤 그 유명한 한 연극은 중고생 한 1200명이 원래 보기로 예약을 했었는데 그게 일괄 취소됐고 뭐 중국인 관광객이 몇백 명 단위로 취소하는 것은 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실 거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딱 요맘때 이보다 한 1년 2개월 전부터 시작됐죠. 세월호 4.16 참사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자영업자들이 크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그럴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으니까. 국민적 애도 기간이었고. 그런데 그러다 이제 조금 가을에 들어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메르스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면 다중이 모이는 공연이나 전시 유통 이거 피해를 볼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당국에서는 3차 감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사회로의 대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고 이미 지역사회로의 확산과 심리적 확산은 이미 시작이 됐고 소비 위축
그게 뭐 지갑을 발로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안 나가야겠다 일단. 두려우니까. 어디가 안전하고 뭐가 불안한지를 모르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의 심리적 효과를 놓치고 있는 거. 이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작년에 세월호를 두고 그랬어요. 놀러 가다가 애들이 교통사고 당한 거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라고 억지 부릴 겁니까? 병균이 펴졌는데 중동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일 때문에 갔다 왔거나 최초 확진 환자 말이에요. 그 이후에 놓친 거는 명백히 방역당국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깔아앉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답할지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뭐 이런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속보일 수는 있겠지만 메르스 전파를 우려해서 당분간 예비군 화생방 그리고 인공호흡 훈련은 안 하겠답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호흡하면 뭐 비말 신체에 아주 밀접 접촉하게 되는 거겠죠. 캐모마일님, 이게 무슨 불면증에 좋다는 차죠? 답답하고 생각도 대책도 너무나 없는 이 정부는 그만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세월호 때와 다른 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도 반성합시다. 정부보다 강한 것은 인내심이니까. 아, 정부보다 강한 것은 인내심이 다한 화난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네. 오바마에게. 이재호 의원은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는 듯 같아 이러셨고, 제가 매일 들으시는 분만 들으시나 봐요 이랬더니 아유 그렇지 않다고 또, 아, 댓글 이걸로 답글 참여가 굉장히 어려우신군요. 제가 미처 그 세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이 바쁘거나 그래서 표시는 못하지만 조용히 듣고 있는 분들 많다고 여러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힘이 됩니다. 소소님께서 5시 26분쯤에 올리신 자가격리자가 썼다는 후기, 뭐 진위 파악은 할 수는 조금 없긴 한데 이거 찾아보면 되겠죠. 이게 진위인지를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봐들 주시고요. 네, 뭐 난닝구 봄봄 내가 좋아 등등님, 아 이거는 하나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메르스 때문에 서울 대치초등학교가 휴교 조치를 해서 국민안전처에 전화를 했다.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20분 만에 담당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시라고 백마강 달밤님이 5시 23분에 올리셨네요. 딱 우연히 20분 됐네요. 연락 왔습니까? 한번 30분쯤 지나는 건 봐줄 수 있겠지만 대체 국민안전처는 왜 만드는 거냐 이랬는데, 경기도 모 도시에서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이런 거가 대표적인 그 제2의 불신의 확산이라고 보는데, 평택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했고 이제 후송과 다른 큰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경기도 내의 서울과 좀 더 가까운 경기도 내의 어느 도시의 유명한 종합병원에 그 환자가 갔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 평택의 그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감염이 의심되는. 그래서 그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가 그 도시에 살았대요. 살고 있대요. 그랬더니 참 요즘 시민들의 정보력이 대단한 게 그 의사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생이라는데 학교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그 학교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로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교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리고 교육청에다가도 전화를 하고 어느 학생의 아버지가 어느 종합병원의 의사인데 호흡기 내과 관련 의사인데 메르스 관련 의심 환자를 진료를 했다. 그럼 그 의사도 잠재적으로 무엇에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집에서 뽀뽀도 해줄 거고 밥도 같이 먹는 그 아들이 걸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를 휴교 조치하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학부모들로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이럴 때 정부의 언론 자세가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진정시킬 것인가. 저는 이게 개인의 손에 맡겨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전달되면서 와전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혼란과 무질서로 가는 첫 번째 징검다리인 것이죠.
이 정보 통제와 정보 알 권리, 왜 통제를 하는지 이 점을 반성해야 할 겁니다. 이 제가 지금 실명으로 도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경기도 이 도시의 사례는 전염병, 판데믹 현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아,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겄어. 국민TV 조합원이여유?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마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46분 됐습니다. 오늘은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국장 연결해서 메르스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여보세요? 아,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긴박하게 연결되느라고.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네네. 자, 보건의료 전문가신데요. 지금의 네. 메르스 사태 얼마나 심각한 네. 심각 정도를 A, B, C, A가 가장 심각, B 심각, C 심각하지 않다.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 도식적으로 정리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아, 제가 너무 좀 무식하게 질문드렸나요? 일단 십수일 만에 메르스 감염자가 급격히 좀 확산되면서요. 국민들의 공포가 아울러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네. 사망자가 2명 나왔고요. 이 시간 현재. 네. 그리고 3명은 상태가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다. 호전됐다, 네. 악화됐다 이걸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3차 감염자가 나오고 격리자 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늘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 어제 어제 한 700명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한 1300명. 오늘 1364명. 네, 네, 네. 1312명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만 네. 비교하면 두 배가 늘어난 건데 그렇죠. 앞으로도 2, 3일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디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마음을 든든히 먹고 대비하는 태도입니까? 글쎄요. 일단 그 어디까지라고 할 건 상당히 이제 어쨌든 뭐 누구도 예측하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3차 감염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 감염 우려가 상당히 높아졌고 그 600명, 700명 가량 되던 그 관리자들이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300명으로 확대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만큼 현재 그 감염에 대한 우려자들이 얼마만큼인지 정부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는 만큼 네. 확산 그 실제 이제 그 확산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확산은 우려스럽다. 네. 사실 그거는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셔서 저는 네네. 이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인 정재수 국장님으로부터 조금 네네. 권위 있는 나쁜 쪽으로만 뭘 하자는 게 아니고. 네네. 좀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아주 겸손하게 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격리 치료 능력이 충분하다. 현재 28명의 환자가 격리 치료를 받고 네네. 있고요. 확보된 병상이 격리 병상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릅니다만 네네. 격리 입원 공간도 충분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믿어도 됩니까? 현재 국가 17개 국가 지정 운영 그 국가 지정 입원 병원에 17개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알려진 바처럼 그 음압 시설을 갖춘 격리 병동은 105개 병동입니다. 네. 아니, 105개 병상이 있고요. 네, 네. 침대 개수로 105개. 고로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서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면밀하게 체크해야 할 환자 네네. 105명까지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18개의 네. 병상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다섯 개의 병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같은 환자를 그 환자를 같이 둘 수 없으니까. 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만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섯 명이 한계인 거죠. 그렇게 네. 되면 105개 병상, 국가 지정 입원 병원에 105개 병상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보여지고요. 네. 음압 시설 갖춘 격리 병상은요. 예.
그냥 이제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격리 병상은 한 400여 개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미 그 확진된 환자를 위해서는 활용하기 어렵고요. 아. 의심자, 의심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당히 열악한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네요. 네네. 그 뭐 몇 개가 네. 뭐라고요? 계속 아니, 이미 지역별로도 뭐 그 예를 들면 강원 지역만 하더라도 음악 격리 병상이 5개밖에 되지 않고 이거 지역별로 또 분배해 보면요. 네. 상당히 이제 지역별로 갈수록 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사스 때는 우리가 잘 해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물론 네. 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과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더군다나 인접한 대 13억 명이 사는 중국 그리고 왕래가 빈번했던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네네. 지금 메르스에 비해서는 사스 때는 우리가 잘했던 것을 평가를 해줘야 하는데 네네네. 방역 능력이 불과 12, 3년 만에 왜 이렇게 형편없이 후퇴한 걸까요? 일단 방역 능력을 평가하는 것 핵심적인 요소는 사실 초동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이죠. 네. 지금 뭐 사례로 들고 있는 홍콩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넘어갔던 환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철저한 이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더라도 초동 대응이 이제 감염 그 확산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있어서의 대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사실 그 이번 메르스 사태는 사스 때는 환자가 또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국내 환자는 없었죠. 감염자는 뭐 네 명이 국내 감염 환자 그 예. 국내 이제 환자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감염자가.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메르스는 이미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스 때보다 훨씬 더 못한 형태의 초동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네. 뭐 사스 때만 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전방위 체계를 좀 갖추긴 했었는데요. 이번 경우만 하더라도 20일날 처음에 최초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수준에서 이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무려 이제 12여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10수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에 이제 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정도 입장을 내고 있는 거여서 초동 실패가 현재의 어려움을 낳았다라 현재 어려움을 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방역 기술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뭘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이라도 챙겨야 할 거 한 급한 거 아주 중요한 거 한두 개만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적어도 지역 정부와 병원 정보들을 공개를 해서요. 네. 빠르게 어쨌든 그 지역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대응과 그리고 지역 차원의 대응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고요. 국민들도 사실은 그런 이제 혼란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그 미연에 그 방지하고 국민들도 스스로 이제 그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2차 감염 환자들의 지금 이제 3차 감염 환자까지 발생을 한 상태인데요.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놓은 최선의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 대응 수준을 좀 빠르게 좀 적상시키고요. 네. 검역 인력이라든가 방역 인력들을 뭐 대폭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병원들의 그 국가 재정 입원 병원들이 현실도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어렵고. 예. 뭐 인력이나 시설 장비 그에다가 추가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악 병실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엇보다 빠르게 좀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병원명 이런 것은 공개하는 게 좋다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네, 저희는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잡고 있고요. 그것이 네. 해야지 이거 그 이미 지역 감염 그 3차 감염으로 지역 감염 우려가 확산돼 있는 만큼 네. 그것들 빠르게 통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병원명을 공개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뭡니까? 뭐 현재 있어서 뭐 혼란 정부 당국은 이제 보건 당국이 현재 혼란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렇지 않아도 SNS나 각종 게시판들을 통해서 네.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되어지면서 사회적 혼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오히려 나은 방식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위험하긴 하지만 이렇게 통제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달라 뭐 이런 정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좀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들이 현실적으로 발빠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현재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료진에 대한 병원 명, 그 병원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네. 심지어 의증 환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그 사람이 사전 이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제 6일 동안 뭐 입원실에 그 그냥 일반 환자와 방치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새로운 또 문제를 낳고 있고요. 3차 감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병원명 공개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하는 진행되는 게 오히려 급선무라고 보는 거죠. 메르스 진단 키트를 질병관리본부만 갖고 있고 일선 의사들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불만으로 네네. 제기하던데 의료인들은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 문제가 많이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해서 질병관리본부만 갖고 있죠? 일단 뭐 환자의 통제 뭐 이런 문제 측면들이 초창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대규모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그래서 최초의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일수록 이제 빠르게 검역이 이루어지고 검사가 이루어지고 환자의 상태나 이런 그 환자의 이제 감염 여부가 빠르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지난 6월 1일 날 이제 최경환 그 국무총리 권한 대행 이렇게 해서 뭐 관계 장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대학병 가능한 대학병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돼 있긴 한데요. 아직 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네. 심각하고 위험한 사태고 병원명은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 국장님. 네네. 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포에 빠지거나 소문을 부풀리지는 마십시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